이렇게 뭐 상실 되었을 때? 왜 웃어? 아니요. 왜 갑자기? 네. 갑자기 뭐 생각났어? 네.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뭐야? 우리가 상실한 것의 의미를 또한 느끼고 싶어 한다. 시연아,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상실한 것에 대한 뭔가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이해하고 느끼기를 원한다. 자, 다음 거. 각박, 인정적인. 썼지, 그러한. 그러한. 이제 같이. 그러한 감염적으로 charged된 충전? 그러니까 꽉 찬 그런 성찰의 가치는 없어요. 아마 자, 근데 not merely 있잖아. not merely는 not only랑 같은 거야. 뿐이다? not only a 걸어서 B 나오죠. 이거 뿐만 아니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거기다 써놔. 걸어서 B니까. 없어요. 자, 그러한 감정적으로 뭔가 된 성찰의 가치는 뭔가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not only a but also요. 또한이야. 또한. 또한? 또한 그것이 해요. does serve 지켜요? 어떤 and serve to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역할을 해요. 깊은? 깊 이게 deep는 여기에 이거 또 동사가 되는 거야. 깊게 하는 깊게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하는 역할 또한 한다라는 한다.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러한 감정에 가득 찬 성찰이 이거를 인지적일 뿐 아니라 여기서 인지적이라는 건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도 한다. 그렇지. 우리의 이해를 되게 깊게 만들어 준다. 이 중요한 상황에 대한 이해. 우리는 깊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들어요. 경험이 뭐 여기서 listen for가 뭐 귀를 기울인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귀를 기울여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에 귀를 기울여요? 경험 그것 자체에 그것 자체 귀를 기울여 그러나 이 경험 자체를 하면서도 경험은 또한 인지 아니 be constitutive of 뭐 그거예요? 이게 뭐뭐를 구성한다라는 거 구성해요? 여기 구성하는 거야? 우리의 향상된 이해 이해를 우리의 향상된 이해로 또한 구성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아니 잠깐만 그 경험 또한 우리 뭐뭐의 구성 요소이다. 우리 향상의 이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러니까는 잠깐만 뭐뭐의 구성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구성 요소라는 거야. 이게 이제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다. 라는 지금 말이야.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의 향상된 이해. 그게 이제 성찰인데.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성찰을 구성한다.
지금 같은 말을 좀 조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상상된 읽어주세요. 아, 이게 enhance예요. enhanced. enhanced. 그래요. 자, 다음. 부분적으로 그것이 what it is to 나타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시 가주어로 나오고 to 이하가 진주어로 나오죠. 부분적으로 t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some event. 자, 여기 하고 여기서 와지 의문사인 거 여기서 의미를 저게 뭐예요? appreciate 뜻이 여러 가지 있죠. 거기서 벌어놨어. 이해한다? 이해한다라는 것도 있어. 이해한다는 것.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느끼는 거예요. 그건 느끼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동사. 그것을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느낌으로 한 거야 지금. 이것을 느끼는 거다. 자, 그게 뭐야? 그 의미를 느낀다라는 거. 네. 그 말이지. 네. 자, 그 다음 뭐야? 우리는 그게 뭐예요? assume. 우리는 가정한다. 가정한다. 뭐 생각한다. 가정한다. 그들을 those who니까 이게 이러한 사람들 who feel nothing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렇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have yet to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말 have yet to는 부정적인 뜻이에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아직 뭐뭐 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거를 못 하고 있다. 그들의 현실을 거부하지 않았어. 이게 아니고 이제 accept 받아들이지 그들의 현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가정한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성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이 상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나머지 거 빼고 이 같은 경우는 어렵지 왜냐면 have yet to가 들어가는 이거는 많이들이 많이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거야 have yet to 때문이에요? 그렇지 이게 아직 엄마는 못했다 그거를 뜻을 잘 모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뭔가 느끼는 것이 이걸 이해하는 거랬잖아 근데 느끼지 못한다는 건 그걸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건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를 이해.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한 뭐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이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거를 빨리 보면은 자, 1번 볼게요. 1번 해석해요. 컴파우즈가 작곡하는 것 세번널이 작곡하는 게 근데 far easier니까는 이거 비교과 앞에 far니까 강조죠 훨씬 더 쉬워 슬픈 노래 작곡보다 네? 기쁜 노래 작곡보다 행복한 노래 작곡보다 그래 행복 네가 해봐 네가 해봐 행복한 노래보다 훨씬 더 쉬운 게 있으니까 아니고 그 다음 2번 왜? 왜 emotional reaction 왜 감정 적인 반응 그냥 반응. 이거 애죠 to a situation require 어떤 상황에 감정적인 반응이
왜 의식적인 어떤 통제, 의식적인 조절을 필요로 하냐. 그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해서 뭔가 감정을 컨트롤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3번이 답이고, 그 다음 4번. 그 끝이 아니에요? 뭐가? 저는 끝. 엔드레스, 끝없는. 자, 인터플레이가 뭐라 나왔어? 뭐라 나왔어? 쟤 뭐라 나왔어? 상호작용. 왜 안 찾아봐? 너 없어? 이거 없어? 아, 이거 가만히 있어. 우와! 우와, 대박. 상호작용. 원래 인터가 뜻이 뭐야? 안으로. 아니야, 아니야. 인터는 비트윈이야, 비트윈. 에이, 왜요? 왜요? 엔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인턴 뭐뭐 사이에. 네. 그래서 인터내셔널 있잖아. 사이에서 노는 거니까 상호작용이네요. 그렇지. 인터내셔널이 그잖아. 인터네이션, 국가 간 사이에서 국제. 아무튼 끝없는 상호작용. 끝없는 뭐? 상호작용. 또 나왔네. 뭐? 사이에. 그래.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 저는 뭐예요? 경험? 사이, 사이의 사이의 끝없는 상호작용. 네, 우리의. 자, 아니고 우리의 향상된 이해. 향상된 사건에. 이해. 아니 저렇게 대문자로 쓰면 모르겠어요. 단어를 모르겠어. 그래. 우리의 향상된 이해. 우리의 웰빙에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의 뭐 행복, 건강 이런 거.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거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다. 자, 그쵸? 3번이 가장 맞고. 자,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래요. 24, 25 잠깐 쉬었다가